음주 단속을 보고 바다로 뛰어들어도 주한 음주 운전자가 신원 확인 결과 부산의 해양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경에 부산 영도구의 한 해전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은 후진하는 승용차를 한 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승용차를 추적하고 단속 지점에서 약 300m가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운전자 A씨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신원을 확인하는 도중 갑자기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고 A씨를 잡기 위해 해경 선박세대와 형사들이 심야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 미만이었지만 경찰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 위드마크를 공식 적용할 방침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의 체중과 성별 등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